1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박자에 맞춰서 뛰세요. 20초. 그냥 넘버원 파워점핑 번갈아 뛰기 스피드 트레이닝 2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번갈아뛰기 하다 힘든 사람은 양발 모아뛰기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 4단계까지 한 다음에 쉴 거예요. 힘내세요. 3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마지막 4단계. 4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자 빨라집니다. 준비하세요. 제자리에 앉으세요. 휴식. 물 마실 사람 물 마시고 화장실 갈 사람 갔다 오세요. 여러분들 운동 모습을 라이브로 이렇게 방송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찬이 엄마 그 다음 서윤이 엄마 보고 계세요. 지금 다른 엄마들한테도 연락을 했는데 바쁘신가 봐. 집에 가면은 엄마 나 하는 거 봤어?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다현이 엄마 들어오셨어요. 다현이 엄마도. 자 이제 이중뛰기 할 건데 아 관장님 전 또 이중뛰기를 잘 못해요.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야. 이중뛰기 못하는 사람은 뭐 하면 돼요? 양발 모아뛰기 아니면 번갈아뛰기 하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못한다고 혼나거나 또는 못한다고 놀리는 사람이 없는 학원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못하면은 할 줄 아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중뛰기 가겠습니다. 점점 비트가 빨라진다, 박자가 빨라진단 말이야. 처음에 1, 2단계 때 천천히 할 때 괜히 빨리 해갖고 힘 빼면 안 돼요. 알겠죠? 자, 시작할게요. 일어서 주세요. 넘버원 파워점핑 이중뛰기 스피드 트레이닝 1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끼는 체력 소모가 심하니까 좀 단계별로 쉬면서 갈게요. 쉬면서 다리 저렇게 털고 다리도 이렇게 좀 털어주고 발목도 돌려주고 목도 풀어주고 손도 풀어주고 2단계 갑니다. 넘버원 파워 점핑 이중끼리 스피드 트레이닝 2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또 잠시 휴식. 난 안 힘들다. 나는 끄떡 없어요. 손도 없어. 아무도 없어. 선생님 전쪽이 힘들어요. 알겠어요. 좀 쉴게요. 나 우리 엄마한테 한마디 하고 싶다. 여기다가 없어요? 쑥스러워서? 네.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혜린이 엄마 들어오셨어요. 혜린이 엄마도. 우리 엄마는 회사에 있지. 아, 엄마 회사에 계셔. 네, 엄마 학교에 있어. 엄마 학교에 계셔. 자, 3단계 갈게요. 3단계 일어서겠습니다. 지수 어떻게 준비됐어? 지수네 엄마도 학교 있죠, 혜진? 자, 준비하세요. 다현이 엄마가, 다현이 화이팅이 돼요. 혜린이도. 넘버원 파워 점핑. 이중끼리 스피드 트레이닝. 3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준비. 자, 앉아서 쉬시고 뒤에 있는 3명 지금 이중뛰기가 익숙하지 않은 뒤에 우리 어린이 친구 3명 관장님이 이중뛰기 하는 법 알려줄 테니까 다른 사람 설명할 때도 잘 쳐다보세요. 3명 다 돌아가면서 얘기해 줄 거야. 알겠죠? 먼저 제인터 일어서 보세요. 줄넘기 한쪽을 관장님한테 주시고요. 그 다음 그거를 줄넘기를 꽉 잡으세요. 두 손으로 관장님이 확 낚아챌 거야. 안 뺏기게 꽉 잡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이중뛰기를 할 때 속도를 어느 정도로 내야 되는지 회전 속도를 어느 정도로 내야 되는지 관장님이 느끼게 해줄 거야. 제이 알았지? 꽉 잡고 있어야 돼. 자 갑니다. 너가 돌리는 게 아니라 관장님이 돌릴 거야. 알았지? 봐봐. 하나 이게 평소에 돌리는 속도야. 하나 둘 탕탕 하나 둘 탕탕 하나 둘 탕탕 이게 이중뛰기 할 때 요 정도 속도로는 돌려야 돼. 알겠지? 한번 제이가 해봐. 두 번 넘고서 탕탕 해볼까? 하나 둘 탕탕 시작. 그렇지! 넌 이제 할 줄 아는 사람 된 거야. 맞지? 다음 다현이 잡으세요. 다현이도 두 손으로 꽉 잡으세요. 관장님 확 잡아 당길 거야. 갑니다. 하나 둘 이 속도야. 둘 이 속도야. 둘 오케이. 한번 다현이도 두 번 넘고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그렇지! 좀만 더 높게 뛰어볼까? 될 수 있어요. 준비해보세요. 하나 천천히 천천히 하나 둘 그렇지! 다현이도 성공한 거야. 알겠지? 자, 혜린이 한번 해보자. 혜린이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줄넘기 꽉꽉 갑니다. 하나 둘 이 속도야. 하나 둘 엄청난 속도. 하나 둘 빵빵 요 속도 한번 떼볼게요. 두 번 넘고 준비 시작. 하나 그렇지. 혜린 조금만 더 높게. 혜린이도 이제 할 줄 아는 사람 된 거예요. 하나 두 번 한번 넘어보고 하나 둘 기를 모아서 탕탕 시작. 하나, 둘,
그렇지. 어? 얘는 왜 계속 빠지는 거예요? 걔는 왜 빠지냐? 네? 쳐보세요 한번. 이게 여러분들 반장님이 오늘 알려주는 기술을 꼭 오늘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꼭 돼요. 이거 제이가 들고 있어요. 잠깐만요. 됐습니다. 제이 여기요. 자, 마지막 4단계 할게요. 이중뛰기 할 줄 아는 사람 이제 이중뛰기를 해봐도 되고, 아 반장님 저는 좀 더 연습한 다음에 할게요. 그럼 번갈아 뛰게 돼요. 준비하세요. 넘버원 타워 점핑 이중뛰기 스피드 트레이닝 4단계 마지막 4단계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서윤이 엄마가 화이팅 하래요. 잘한다. 그만 제자리에 앉으세요. 오늘 스피드 훈련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누워서 좀 쉬고 이제 고임급수 테스트 할 거니까 그때까지 좀 쉬겠습니다.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